네, 윤수민 기자와 열랑열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인데요. 5선 의원 아닙니까? 네, 하지만 본인은 초선 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까지 한 중진 의원인데 왜 초선 의원이라고 하냐면요. 수성갑 지역에서는 초선이라는 겁니다. 수성갑 초선 의원 주호영입니다. KTX로 서울과 대구를 201번이나 왕복했습니다. 초선 의원조차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지역의원을 찾기는 손꼽을 정도입니다. 수성갑에서는 초선이다. 5선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천식이라서 이런 거죠. 국민의힘이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 하면 페널티를 주는 룰을 세웠잖아요. 그러자 내가 5선은 맞지만 수성갑은 처음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조 의원, 수성을 해서 4선을 하다 지난 총선 바로 옆 지역구 수성갑으로 이렇게 옮겨서 당선이 됐거든요. 동일 지역구가 아닌 건 맞네요. 네, 하지만 경쟁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3선 이상 페널티 룰이 신인에게 기회를 주고 세대 교체하자는 건데 취지와 맞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초선이라고 주장하는 의원이 3선 의원이 또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가 경남의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네. 함안군인데 네. 밀양 창녕에서는 제가 3선인데 네. 의령 함안에서는 제가 처음 당선됐죠. 아, 그 지역에서는 네. 국회의원 제가 네. 초선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밀양 처음에는 밀양 창녕만 있었는데 지역구가 늘어난 거네요. 그죠? 그 사이에. 네, 맞습니다. 이런 논란 여기저기에 있는데요. 청주 상당구에서 3선을 하고 있는 정우택 의원도 나는 페널티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지도를 같이 볼까요? 19대 때 청주 상당구 지역구 구역을 보고 계신데요.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으로 지역구 구역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박덕흠 의원도 첫 지역구는 충북 보은 옥천 영동인데요. 지금은 괴산이 포함돼 동일 지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야, 뭐 또 그럴듯하네요. 자, 그러면 저 중에서 3선 페널티 다 받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지금의 룰을 적용해 보면요. 주호영 의원은 페널티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 페널티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의 신청에 따라 국민의힘 공관위는 세부 사안을 따져보겠다고 합니다. 아, 공천이 예민하긴 예민하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 1등 공신? 이 두 사람이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며 서로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팔짱도 끼고 남다른 친분을 과시했던 두 사람인데 바로 이 말 때문에 집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말하자면 지금 검찰 정권의 탄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한 분들이 있다면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냐. 자,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 정권의 탄생에 기여한 사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겠군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발탁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이 인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할 문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고 꼬집었습니다. 임종석, 노영민 두 실장 모두 출마를 준비 중이죠. 또 그런데 정작 윤석열 총장의 존재감을 키운 건 추윤 갈등,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안 그래도 임 전 실장의 입에서 바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들고 성장하는 과정에 누가 장관으로 계셨고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임 전 실장, 본인 퇴임 이후 총선에선 문재인 정부가 압승했고 그 이후에 추운 갈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경규 씨 영화 복수열전 포스터가 보이네요. 네, 양측 모두 서로 연대를 논의하면서도 출마 훈수를 두고 있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망친 악당을 찾아가 복수하는 이 영화처럼 제대로 복수하라는 거죠.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비민주적인 당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라면은 개항 갑니다. 복수혈전 영화 찍으러 갑니까? 아니, 복수혈전 영화를 찍는 거라면 이준석 대표 자신이 분당에 가서 안철수 위원장을 붙으면 관객이 천만 명 넘을 거예요.
뭐 복수 혈전이라기보다 서로 좀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신당을 만드는 게 복수 혈전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요. 영화 복수 혈전도 이 흥행무리에 참패했죠. 신당들이 흥행하려면 복수 혈전보다 미래 비전이라는 흥행 수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